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연영과 졸업하면 뭐 하나?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연영과 졸업하면요, 장르는 연극, 영화, 뭐 드라마, 뭐 또는 뭐 기타 등등 뮤지컬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또 하나 개그맨도 코미디, 희극 배우가 될 수가 있어요. 다양하게 진로가 있죠. 그리고 또 하나, 만약에 배우가 안 된다, 그러면은 다양한 스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거? 어떤 거냐면, 공연 스텝, 그리고 뭐 영화 스텝, 이렇게 빠지고요. 뭐 거기에서 뭐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지면은, 뭐 조명, 뭐 무대 스텝 또는 무대 디자인 또는 뭐 촬영 감독 뭐 기타 등등등등등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만약에 배우로 잘 되면 뭐 배우로 뭐한 번에 잘 되면 뭐 좋겠지만 좀 아시다시피 좀 무명이 좀 많이 길잖아요. 물론 저도 길긴 하지만, 아무튼간, 이거를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. 뭐, 어떻게 잘 극복하냐. 예를 들어, 뭐,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 뭐, 언어적이든, 뭐, 기술적이든, 뭐, 기타 등등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, 배우로서의 자질. 뭐 기본기 뭐 등등등을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. 자격증을 많이 땄으면 좋겠고요. 특히 뭐 운전면허 또는 운전면허 있다 그러면 대형면허 또는 대형면허 있다 그러면 뭐 굴삭기 뭐 등등등이 되게 있어요. 왜 이런 걸 하냐?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. 어떤 다양한 캐릭터가 들어올지 몰라요. 아니면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의사들만의 쓰는 전문적인 용어도 공부했으면 좋겠네요. 갑자기 문득 더 떠오르긴 했지만 그런 것도 공부하면 나쁘지 않을까. 또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연장에 있는 스텝으로 가든 뭐 촬영장에 가든 촬영장에 있는 스텝으로 가든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. 만약에 매체 쪽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촬영에 관련된 스텝으로도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나는 뭐 뮤지컬, 연극 뭐 그런 쪽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. 그리고 연극, 뭐 뮤지컬 이런 것도 뭐 좋아요. 뭐 편가르기 그런 거 아닙니다. 되게 좋아요. 편가르지 마세요.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잘 버텨야 됩니다. 그리고 존버 뭐 이런 것들이 잘 버텨야지 좀 나중에라도 빛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만약에 빛을 못 본다 해도 뭐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. 그걸로 해서 생계를 계속 꾸려나갈 수도 있고요. 뭐 쉽게 말해,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많이 배워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, 될수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현장에서 몸을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뭐, 아시겠죠? 이야기가 되게 많이,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서,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버텼으면 좋겠고요.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, 파이팅입니다. 그리고,
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실되는 거 없으니까 잘 참고해보세요. 그리고 뭐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잘 버티세요. 존버. 오케이? 자, 그러면 나자! 나자! 나자!